본인 같은 사주가 어떻게 보면은 참 개인 심심하다. 심심해. 그 심심하다가 뭐냐 이게 참 나도 표현을 좀 하기가 그런데 어떤 표현이냐? 왜 어디 아파요? 아니요. 괜찮아? 화려한 사주와 그 다음에 숨어서 사는 사주가 두 개. 너무 그냥 반반. 반반. 그러니까는 내가 내 속에 내면 속에 어떤 막 망가지고 싶은 뭐 꿈이 있거나 끼가 있어도 있는데 화려한 사주니까. 그런데 또 한쪽에는 내가 그냥 에이 하고 포기해버리고 숨어버리는 그게 또 강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내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단 말이야. 중심 없이. 그렇죠. 뭔가 나도 용기를 내서 뭘 하나 해보면 또 그게 또 그냥 또 어떤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남이들이 또 와, 남을 인해서 내가 항상 또막 주눅들어서 또 관두게 되기도 하고. 응? 과거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해봤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내가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내가 또 숨어서 일을 하게 되고, 막 이것이 반복이 되는 사주야. 근데 또 주변에서는 또 나한테 어떤 유혹도 올수 있고, 그럼 난또 유혹에 또 갈증이 나기도 하지만 화려한 게 있으니까 또 다시 난또 그냥 또 숨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저거에 갈증내고 있고, 또 저거를 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안 하니까 또 지금 이거라도 하고 있는 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저걸 못해서라도 되게 괴롭고. 그래서 뭐가 그냥 하루하루가 눈물만 난다. 지금.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복이 있냐? 시대복도 없지만 남자복도 없고. 그래서 자식덕은 있다. 자식은 그래도 엄마한테 걱정을 끼치지 않았고. 그래서 엄마한테 그래도 자랑거리 없고. 맞아. 그죠? 애둘, 아들딸. 그래서 애들은 내가 뭐 정을 안 볼게요. 왜냐면 뭐 그닥 못 살고 잘 살고 할게 없이 정상적으로 순리적으로 살아가는 애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그나마 그게 든든해. 그래서 이제 내 인생 내가 똑바로 살면 되는데 지금 본인도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니다. 그래. 그지? 뭐 가정사도 지금 재혼했어요? 형 만나서 살죠. 혼인신혼 안한 하고? 안 해줘. 안 하고 얼마나 살았어? 만난 지는 10년, 산 지는 한 8년 돼가요. 혼인신고 안 하긴 잘했다. 너 아유. 뭐 하러 해? 여기도 뭐 있을 거 아니야 자식이. 있죠, 아들, 딸. 거기도. 근데 내가 보기엔 서로 그냥 그거에선 뭐 노터치 아니야? 서로 자식 간에 뭐 해주는 건 없잖아요. 안 해줘.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냥 우리만 살면 돼. 그러니까. 그래서 심심하다. 왜? 같이서 살아가지만 아직까지 서로가 믿음과 신뢰는 없어. 그렇죠. 뭔지 알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안 남아. 말하고 싶으면 말해도 돼요. 표정으로 다안 해도 돼. 그래서 그래서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둘은 앞으로 보자. 도대체. 남자는 지금 무슨 일을 해? 그 인쇄. 인쇄? 본인하고 완전 반대 성향이야. 그럼요. 근데 본인이 화려함 뒤에 움츠림이 있다 그랬지. 조용함이 있고, 심심함이 있고, 숨고 산다 그랬지. 남편이 좀 그런 사람이야. 숨고 사는 사람. 알았어요? 대신 본인의 화려함이나 이런 거는 남편이 지금 이렇게 많이 다독거려줄지 모른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둘이서 뭐, 일단 이제 같이 깨고 궁합 이런 거다 떠나서 나이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끝까지 갈 사이는 안 보인다. 그쵸. 그래서 아까 혼인신고 하지 않긴 잘했네 했던 게그 소리입니다.
뭐 끝까지 가끔 뭐 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 있겠어. 그래서 앞으로 내가 보기엔 3년 본다. 그래요? 네. 3년 본다. 3년 있으면 흐지부지 네. 본인이 토를 하든 남자가 토를 하든 서로가 그다 그렇게 크게 아쉽지는 않다잉. 그래. 아 진짜 그 상황이야. 내 비치는 게. 그래서 뭐 가정은 가정이지 남녀니까 뭐 혼인신고 안 했어도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본인 혼자 살 것 같아요. 혼자 산다. 옆에 남자가 와도 이제 지겨워. 뭔지 알겠죠? 지금 있는 것도 싫어. 네? 그래서 본인은 지금 마음이 점점 뜨고 있고 가벼워지고 있어. 그래서 그냥 혼자 고상하든 심심하든 그렇게 살래. 왜? 내가 아까 그랬잖아. 본인 사주에 아주 심심하게 숨는 게 하나 있고 화려한 건 있는데 화려한 걸 잘 못하는 뭔지 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늘 갈증나고 여기는 자꾸 숨으니까 이제 내 옆에 남자도 화려함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버려버리는 거야. 이제 숨고 싶어서 조용하게 뭔지 알겠어? 이해하고 들어요? 네. 예, 그게 있어. 그래서 앞으로 본인 혼자 살 것 같아요. 예. 네. 점집에 왔으니까 뭐 크게 큰 문제는 혼자, 없어. 혼자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잘 살아요? 뭐 지금이라 뭐 크게 뭐 같이 사는 것보단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본인은 네, 혼자 사는 게 더 나아. 오히려. 그래서 안 건들면 본인도 그냥 크게 적어다니는 게 없거든. 그리고 또 내 성향대로 숨어 살 수 있을 때 그냥 숨어 사는 것도 건강하거든. 내 사주에 있는 걸 살기 때문에. 근데 억지로 남편이 뭐 잘해주고 뭐 하고 웃고 뭐 같이 뭐 이건 아니야. 그럼. 근데 이 남자가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나한테 화려함이란 말이야. 그렇죠. 본인 사주에는. 그래서 근데 본인은 지금 이제는 화려함은 적고 움츠리고 싶은 사람이 또 된 거야. 그런데 내가 움츠리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이렇게 걸리적거리면 본인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논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왜? 내 옆에 차, 뭐 앞으로 다 차띄고 포띄고 얘기하면은 내 옆에 남자는 없어. 훗날에. 근데 그 훗날이 거의 앞에 와 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3년 뒤에는 본인 서로가 좋게 헤어질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래. 너도 그랬지? 나도 그래. 이렇게.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내가 보기에는 본인 혼자 살아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해요? 지금은 저기 그 일을 한 거 한 6년 넘게 했는데 고용보험 타먹고 있어요. 타먹으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 그냥 그대로만 고만고만 살아가세요. 왜냐면 본인이 뭐 특별히 지금 무슨 큰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특별하게 뭐 우환이 있거나 이래 비치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앞으로 이별수는 충분히 비쳐요. 그래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는 내가 혼자 사는 게 보인다고 해서 꼭 100% 혼자 사는 건 아니야. 아이, 내가 뭐 둘이 같이 살고 싶어서 막 그러면 하는데 본인이 안 그런다고. 알았죠? 양쪽에 누가 하나 터지면 그래 하고 그냥 끝나는 사이야 지금 둘이. 말 잘하시네요. 아니 누가 하나 터뜨리면 그냥 끝나는 건데 지금 안 터뜨리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게 터진다고. 그냥 거기까지는 얘기해 줄게요. 네. 알았죠? 그냥 뭐 더 묻고 싶은 거 있어요? 글쎄요. 뭐 다 말씀 다 하시니까. 그래 알았어요. 네. 방송 별로 안 나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애기 있어도 없어도 그건 저기 하지만은 우리 아들이 시험관 그거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나 봐. 이제 애기 없어도 살잖아 요새는. 43인데. 며느리는? 41. 그래도 며느리 거 써봐요. 생일 알아? 몰라? 잠깐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2022년 저기 뭐야 12월 3일 날 결혼했거든요. 근데 됐어요. 되지 마세요. 내가 그냥 흔들어. 생일이 8월 달인 거. 아니 됐어요. 안 돼.
그래도 하나 들어서 갔다. 그래요? 올해는 건너뛰어요. 네. 올해는 건너뛰고 내년에는 하나 들어서 갔다. 예. 꽂힐지 모르겠는데 꽂힐 예. 것 같아. 그래요? 아, 예. 그거 계속 하라 그러세요. 예. 잠깐만 있어봐요. 내년 요맘때 비춰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은 하겠네. 몇 번은 해보겠다. 시도를. 시도를 말리지 마라. 그 며느리가 어린이집을 다녀가도 아기를 무척이나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아니, 하나 들어쓰겠어요. 좀 뚱뚱해서. 살 빼라 그래. 알았지? 뚱뚱하다고 애원하는 거 아니고. 아우, 나 빼라 말아 못해. 요즘에는 지금 저 아들이 알아서 하고. 그 결혼식 할 때는 아니 많이 뺐더만 다시 짜가지고. 그래요. 아무튼 내년엔 보여요. 네. 알았어, 너무 볼게. 수고하셨어요. 예.